김영웅 5번 타자. 후아웃 3루에서 2구째 걷어냅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상대가 따라붙었던 두 점을 원상복구시킵니다. 김영웅 시즌 21호 달아나는 도로포. 이 토런 홈런. 삼성 라이언즈가 오늘 경기 기어이 두 자리 득점을 채웁니다. 점수 10대 2 8점 차. 역시 스윙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밋밋하게 들어오던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또 김영웅 선수가 또 두 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김영웅다운 스윙 그리고 궤적 비거리. 삼성이 좀 막혀 있었던 중반부에 득점 흐름이 좀 깨진 상황이었는데 6회에 두 점을 다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타자고요. 6번 타석 이성규 선수 대신에 대타로 나왔습니다. 투볼. 어제는 이재현 선수가 안타를 기록을 못하고 오늘은 약간 휴식 차원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대타로 들어섰습니다. 네. 이건욱의 3구째 파울. 삼성 라이언즈 올 시즌 진짜 홈런 개수 페이스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팀 홈런 개수를 부쩍 늘려가는 시즌이고 좀 낮았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최근에 지금 보면 사이클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재현 선수만 이제는 컨디션만 올라오면 더욱더 무서운 3번 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타 나왔던 이재현 타자 볼넷볼라 출루합니다. 투아웃 이후에 주자 살아나가는 삼성이고요. 야, 지금도 높게 형성되는 거를 야, 이건 맞자마자 무조건 홈런을 직감할 정도로 대형 타구가 나왔습니다. 중단에 꽂아버리는 김영웅의 달아나는 트럼프.